오늘은 교진이가 벌써 상병이야? 예. 교진이가 휴가를 나와서 휴가를 나와서 살이 조금 빠졌네. 그래도 전에보다 쪘대요. 어 근데 그때보다 나았는데. 아무튼 청라를 청라대첩 어, 1년 만에 페이스북 추억 보니까 1년 만에 다시 1년 만에 청라에 가서 재밌게 타고 단결 인디 강좌를 찍을 수 있나? 인디 인디? 쉬운데? 인디? 쉬운데? 아 어려워요. 레고 레고 청라대 가다가 정상에 나 있으면 편한데 열어줄 수 있어. 유진이가 군대 안 갔으면 재밌었을 텐데. 군대 가서 재미가 없어. 아니, 나는 군대 재밌어요. 아, 훈련 잘해. 와, 청라 도착. 영상이 없는데? 저도 다시 찍어. 영상이 없는데? 찍으러 가자. 오! 바로 타네! 바로 타네! 직결정하다. 오! 하는데? 펌핑하는데 펌핑. 무조건 펌핑. 와! 대단하다. 필리핀인가 거기에 있잖아 타는 애들. 그랜절, 그랜절. 더 높이 뛰어야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응. 봐봐. 지금 뭐, 어떻게 떨어졌어? 스쿠터는 앞으로 가고, 그지? 몸은 어떻게 됐어? 뒤로 떨어졌지. 그러면 착지를 했을 때 이렇게 떨어지면은 네 몸을 앞으로 안 밀은 거야. 어? 그지? 똑바로 타려면 같이 가야 되지. 근데 스쿠터는 여기 있고 네가 이렇게 착지했으면 그지? 내 몸이 안 간 거지. 뜨기는 같이 떴는데 갈 때는 똑같이 갔잖아. 갈 때는 똑같이 갔는데 착지할 때 왜 달라? 그럼 네 몸이 안 간 거잖아. 네 몸을 앞으로 더 밀어야지. 그리고 너무 이렇게 오면 앞으로 넘어지면 내 몸을 너무 많이 밀은 거고. 그지? 두 개 여기에 무조건 탈 때 여기서 출발할 때 이렇게 가잖아. 그럼 착지도 이렇게 돼야지 맞는 거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맞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지금은 몸을 앞으로 더 밀면서 뛰어야 돼, 펌핑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호핑이나 바니어 이런 거 이런 연습을 많이 하라는 이유가 이런데도 올라가는 거 이런 업 같은 것도 많이 하라는 이유가 그거야. 내 몸이 점점점 공중에 떠 있는 게 되게 자연스러워져.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돌리려고만 하면 안 돼. 몸을 띄우질 못하니까. 어, 한 바퀴는 될지 몰라도 두 바퀴 이상은 안 돼. 그래서 니네는 더블립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한번 테일립을 하더라도 높이 떠서 할 수 있는, 그래서 공잡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연습하는 게 더 좋아. 저 찍고 계세요? 응. 저 출연시켜요. 어? 출연시켜요. 아까 여기 탄 거 다 올릴 거야? 진짜요? 응. 그럼 저 테이블 있어요. 응. 오, 발차기 잘하네. 레이트다, 레이트. 잘하는데 레이트다. 뭔지 알아? 조금 늦어. 느려요. 어. 뜨면서 바로 돌려야 되는데. 근데 잘하네. 이렇게요? 어, 나중에 유튜브에 영상 올라오면 봐봐. 어? 네. 알았지? 오, 이만큼 왔어. 오.
뭐야? 좀 봐. 내가 이쪽 방향으로 밀어줄게. 우와. 왜? 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오. 와. 아웃 할 때가 조금 늦어. 계단 타기. 자, 어떻게 하는 거죠? 계단 타기. 다시 올라가세요. 업은 못 하나요? 야, 그거야, 그거. 그거야. 완전 붕 떴어. 아. 뭔가 감이 오는데요. 오늘은 청라파크에 같이 놀러 온 김에 인디 강자, 예, 지훈이랑 교진이가 인디 강자 알려줄 거예요. 인디 동작, 구분 동작. 우선 인디 펌핑을 한 다음에, 한 다음에? 공중에서 옷을 꽂아 이렇게. 살짝 앞으로. 네, 꽂고. 아, 어쨌든 노즐을 꽂던 안 꽂던 중요한 건 몸의 균형이 약간 앞쪽으로. 그지? 네. 약간. 근데 이거는 인디는 타이밍 싸움이잖아. 타이밍. 맞아요. 딱 뜨고 뜨자마자. 딱 뜨자마자. 제일 위에서 탁. 정점에서. 정점에서 딱 들면서 딱 정점에서 딱 잡는. 인디가 어려운 건 아닌데 베이직 에어를 잘 뛰어야 돼. 인디는 베이직 에어를 잘 뛰어야 돼요. 오! 와, 이거 턴인데? 오! 딱 정점에서 딱 영상. 오! 오! 역시 군인 날라다녀. 그렇지. 오! 오, 잡았어. 제대로 잡았어. 오. 이게 기본적으로 베이직 에어를 잘 하면 처음 하는 사람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어요. 예. 네. 야, 뭐 다 잘해. 다 잘해. 와. 인디 뭐 강습 따로 크게 알려줄 건 없고 팁은 딱 요거예요. 펌핑. 예. 네. 펌핑을 빵 떠서 살짝 노즈 앞쪽을 살짝 눌러주면서 딱 잡는 정점에서. 그 핸들 놓는 게 조금 무섭긴 한데 딱 요렇게 안정적으로 펌핑을 할 수 있으면 쉽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인디예요. 간단하게 인디 강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시. 6시인데 깜깜해. 붕 들고. 우와. 아, 까비. 오, 자연이 잘하네. 오, 팔로. 박스 클래시브 오늘 정모야? 거의 정모 수준인데? 박스 아닌 게. 있네. 여기 세대다. 어우. 야, 이거 다 갖다 버려라 이거. 버려. 박스 클래시브 이거 정모에 이거. 이런 거 오면 돼? 버려. 자, 500원. 자, 여기 아저씨한테 500원 내고 타세요. 박스도 있고 여기 그냥 일반도 있고. 렌탈. 청라파크 렌탈. 스쿠터 렌탈. 다음에는 정모를 해도 박스만 정모해야 되겠어. 건강하겠다. 박스 정모. 빌려주실 분. 종이 박스 하나씩 다 들고 와. 거기 선물 담아갖고. 시장 초는 얼마? 다음에 진짜 박스 정모해가지고 박스에다가 상품 좀 담아가지고 나눠줘야 되겠구만. 대박! 랜덤 박스를. 아니, 박스 클래시브 스티커 만들어가지고 애들 선물로 하나 주면 되지. 반사판. 떡지도짜리 반사판. 얘들아, 안녕. 안녕. 민준이 안녕. 다현이 안녕. 나 라이딩. 이렇게 재밌게. 오늘 진짜 별로 안 쉬고 많이 탔다.
사람 없어가지고 사람 없어서 오늘 재밌게 잘 탄 것 같아. 이게 한 요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 나는 한 50명씩 가면 무서울 것 같아.